자꾸 잡생각이 나서 뭔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문을 잠갔는데 불안함에 자꾸 확인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이 늦어집니다. 청소도 아무리 해도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랜 시간 하게 되네요. 제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사례를 보니까요. 일단 생각이 많으신 거, 뭔가 확인하는 성향이 있는 거, 그리고 좀 깨끗함에 대해서 약간 더 집착하는 거,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이런 성향을 가진 병이 있습니다. 흔히 강박장애라고 하죠. 요 강박은 원치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뚫고 들어오는 것.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해져요. 또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행동이 이어지게 돼요. 문을 잠궜는데 안 잠근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뚫고 들어와요. 이것을 강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하니까 문을 잠궜나 다시 확인을 하게 되죠. 이 불안을 줄이려고 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강박적인 행동. 그래서 강박은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그냥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는 뭐 시뮬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계속 떠올리는 거. 이것도 강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들었던 노래가 계속 돌아가. 나딴거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 노래가 돌아가. 이거 이외에도 이제 흔한 것이 오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염은 무엇인가 더럽혀지는 것, 찝찝한 것, 이런 것들이에요. 병균 같은 것에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러운 먼지 같은 것이 신경이 쓰이면 씻거나 빨거나 뭐 청소하거나 이런 형태로 행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병균이 옮으면 어떡하나 이런 경우는 뭐 마스크를 과하게 쓴다든지 대중목욕탕을 못 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대중화장실 자체를 못 가요. 바이러스가 변기에 묻어 있다가 내가 뭐내 오줌에 튀어서 이놈이 나한테 딱 붙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신하지 못함, 불확신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요. 문을 잠그고도 안 잠근 거 아닌가?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에요. 숙제를 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보냈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메일 확인을 또 했어요. 보낸 거 맞군.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좀 있다가 또그 생각이 또 들어. 아, 그건 어저께 메일 보낸 걸 내가 오늘 또 착각한 거 아니야? 하고 또 들어가서 또 봐. 이렇게 하면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숫자에 대해서 숫자를 뭔가 맞춰야 된다. 이런 형태의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자를 좋아하면 뭐든지 3자에 맞추려고 하거나 제가 아는 분은 화장실을 갈때 휴지를 쭉 펼쳐가지고 64마디를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6마디마다 다시 세서 그걸 자르고 그 16을 4번씩 접어서 4 곱하기 4짜리를 4조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화장실 가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충동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장 선생님의 대머리를 보고 내가 축구공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뻥 차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내용의 충동이 드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술적 사고라고 해서 금 밟으면 왠지 안 좋아. 그럼 금안 밟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좀 쓸데없는 거지만 과하게 생각이 많다는 것이 그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약간의 강박이 있는 걸다 병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적 기능, 학업이나 대인관계나 직업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다면 병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강박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할수 있을까?
강박에는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박적인 생각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발로 뻥찰것 같은 충동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지 마, 내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강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내 마음속에 생각의 방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방에 원치 않는 손님이 방문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 나가 한다고 잘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할 거냐?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에요. 너 왔니? 난 내일 한다. 다른 거 그냥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보면 이 손님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나가 해서 더 빨리 나가진 않는다. 북극곰 파라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부터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북극곰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각날 수도 있다. 그와 반대로 강박적인 행동은 노력으로 좀 줄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노출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너무 깨끗한 것에 집착을 해서 하루 종일 씻고 하루 종일 청소한다고 해봐요. 가장 더러운 게 무엇인가요를 단계를 나눠요. 그래서 뭐 더러운 걸레, 이건 제일 심한 거예요. 가족이 입었던 속옷, 그 다음에 뭐 내가 입은 속옷이나 뭐 내가 한번 닦은 수건,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점점 센 것에서 약한 것까지 있다고 정해봐요. 이 순서를 정한 뒤에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10분 동안 씻지 않은 상태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닦은 수건을 10분 동안 잡고 있는 거죠. 노출된 거예요. 오염된 것에 노출되는데 이걸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한 거, 다른 사람 속옷, 나중에는 걸레까지 잡는 거죠. 약한 것에서부터 점차 강한 쪽으로 자극에 노출되면서 견디는 훈련을 한다. 두 번째는 반응 억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그것을 좀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루 한번 샤워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걸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줄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시간 50분 만에 나오기, 알람 맞춰놓고. 좀 찝찝하지만 이제 1시간 50분에 맞추려고 하고, 1시간 30분에 맞추려고 하고, 1시간에 이렇게 점점점 그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강박이 다 단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박은 기본적으로 완벽을 추구해요. 그리고 강박 있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미리미리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남보다 일찍 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확인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해서 굉장히 성실해요. 강박 있는 사람은 성실함이 큰 장점이다. 강박을 좀 좋게 하려고 할때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박이라고 하는 성향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박을 뭐 치료받는다든지 없애려고 할 때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해요. 근데 그 자체도 강박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처음부터 권장을 해요. 약물치료를 해도 100%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 없어지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씻는 것도 2시간 씻는 거를 1시간으로 줄였으면 이것도 성공이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로서 또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강박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강박을 가진 분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사고방식에서 보면 당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당위성에 대한 것은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고 저는 얘기를 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되게 가지고 있어요. 90점 이상은 맞아야만 해. 나는 1등급을 맞아야만 해. 영어로 얘기하면 should거든요. 이러이러 해야만 한다. 근데 그 생각이 인간을 굉장히 불행하고 더 병들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should 대신에 want, 원한다, 이랬으면 좋겠다로 좀더 생각을 바꿔보자. 90점을 맞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90점을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때, 아까처럼 맞아야만 한다고 할 때는 100점 아니면 빵점처럼 실패가 되지만, 지금 want인 경우는 뭐 이루진 못했으나 그래도 근접한 거고, 다음에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금은 더 유연하면서 실패감이 줄게 되거든요.
임상에서는 그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항우울제 계열의 약을 쓰면 강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자께서도 강박적인 생각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강박적인 행동은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보시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도 힘들다면 병원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